3년이 넘었더니 이런 돈이 더 들어가네. 안녕하세요, 유리나무입니다. 요번에 자동차 검사, 종합검사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아주 그냥 상황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도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여태까지 검사를, 자동차 검사를 계속 하면서도 이렇게 된 줄은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어려워진 검사들 말이에요. 2028년 1월 이후에 제조된 디젤 차량 검사가 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비싸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대형 공업사나 교통공단의 검사소에만 있는 낙스 검사, NOx 검사, 질소 산화물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 해당되는 명목은 1월 1일 이후 제작된 수도권 내의 디젤 차량이라는 명목으로요. 일반 검사소 같은 경우는 NOx, 즉 질소 산화물 측정 장비가 아직도 도입이 안 된 곳이 있어서 검사가 어려울 수도 있고, 도입을 할 예정이다 하더라도 신규 검사 장비 도입 비용을 채우기 위해서 간혹 추가 비용을 뭐 조금이라도 1-2만원이라도 더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교통공단의 홈페이지를 보면 검사 비용 같은 경우는 뭐 전기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 차 기준으로 한 2-3만원 정도 되고, 종합으로 들어가면 소형 화물 5만 1000원씩 내게 됩니다. 여기에 뭐 기타 사전 예약 할인 뭐 1500원인가 그거에다가 뭐 장애인 할인, 국가유공자 할인, 뭐 기타 등등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뭐 검사 부적합 사항들 있잖아요. 불법 튜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같이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굳이 언급 안 해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혹시라도 중고 렉스턴 스포츠 또는 중고 소형 디젤 차량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3년 이후 차량부터 이렇게 낙스 검사가 추가로 검사 대상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렉스턴 스포츠는 엔진 및 변속기가 5년에 10만 키로 보증이고, 그리고 DPF 같은 경우는 7년에 12만으로 DPF 보증이니까 이렇게 까다로워진 검사 항목의 통과를 위해서는, 그리고 또 검사가 불합격됐을 때 정비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죠. 일단 저는 예약의 귀차니즘, 그리고 검사에 들어가는 시간, 그 다음에 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시간을 빼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아까워서 대행 검사를 그냥 보내버리려고 하는데, 오늘 저랑 같이 2018년 이후 차량, 그리고 수도권 등록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소산화물 검사에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될 텐데, 늘 나오는 얘기지만 차는 제조사가 만들고 법은 나라가 만들고, 매번 이렇게 딱지 뒤집듯이 바뀌는 이런 법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 주머니만 추가 검사니 뭐니 하면서 계속 얇아지기만 하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가자. 법이 이렇게 그냥 바뀌어버리면 이 바뀐 법에 대응해서 제조사가 기존의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던지, 아니면 뭐 법을 바꾸려면 법 개정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던지 해야지. 뭐 법은 계속 타이트하게 조여놓으면서 10년 전, 20년 전 환경 기준으로 제작된 차량에 대한 책임은 차량 명의의 소유자한테만 죄다 떠넘기니까 너 억울하면 차 팔고 새 차 사라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아주 본보기가 잘 된 차량이 바로 노후 디젤 차량이죠. 뭐 그때 당시에는 디젤값 연료 저렴하다 해가지고 뭐 신나게 팔아먹고, 최근에 들어와서 뭐 빡빡한 규제 딱 때려놓으니까 제조사가 대응하던가요? 아, 우리 기존의 고객님들 노후 디젤에 걸려가지고 저렴한 비용만 들여가지고 요거를 해결해드릴 테니까 우리 차 계속 타주세요 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나라가 뭐 대놓고 노후 디젤 차량들을 위한 법률 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DPF 차량 장착 지원이라는 것을 시행하지만 전체 차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쌍용의 뉴 코란도 같은 경우는 DPF 개발도 안 됐어요. 뭐 달고 싶어도 못 달아. 이게 뭐 같은 경우입니까? 또 혹시라도 DPF를 장착할 수 있다고 쳐요. 그 DPF가 그냥 꽁으로 동작합니까? 사제로 장착하는 차량들은 연료를 또 태웁니다. 그러면 운행하면서 계속 엔진을 돌리기 위한 연료 소모하지, 환경 생각해서 DPF 돌리는 연료 또 소모되지, 운행을 하면 할수록 길바닥에 돈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인 운행을 감안한 특정 부분 감세나 면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든지 타차종으로 전환하게 되면 차주들의 손해 없이 다른 차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환경 규제니 뭐니 해도 결국은 제조사랑 나라만 배불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푸념했지만 오늘 영상 속에서 전달드리기 위한 내용의 목적은 우리 넥스턴 스포츠 차량 같은 경우는 소형 화물이기 때문에 매년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해왔다는 것, 그 중에서도 이렇게 3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검사가 아닌 질소산화물 검사라는 것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 증가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뭐 검사가 조금 번거로워졌다는 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검사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검사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반차를 내든 월차를 내든 연차를 쓰든 하루 빼야 돼요. 찾아가서 검사해야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일반 검사소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대행을 맡겼다든지 하셨다면 이것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 요거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년 넘게 한 차종만 계속 리뷰하는 진정한 롱텀 리뷰어 유리나무였습니다.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더 유익한 콘텐츠들, 재미있는 콘텐츠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